어?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인데? 진짜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진짜 우리 집. 진짜요? 네, 저희 집이에요. 저차 니네 아버지 거 아니야? 너 차 아니야? 어, 저희 집이에요. 가서 봐. 어, 너 맞아, 우리 집이야. 어머. 미쳤나 봐. 자, 우선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진 차로 해서 좌회전 한차 보세요. 요. 그리고 또. 사고는 안 내. 진짜로? 와, 진짜 저건 아니다. CCTV네. 어, 이건 CCTV네. 요 차. 예, 요 차 잘 보세요. 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와서 서요. 섰어? 몇 동이지? 어디지? 몇 동일까? 어. 아, 찾는 거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예, 서 있어요. 차가 나와요. 어? 저 차가 나와서? 어? 아, 동시에. 아, 간다. 간다. 말도 안 돼. 뭐야? 아, 간다. 간다. 말도 안 돼. 뭐야.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예. 타이밍이. 아니, 근데 어떡해? 와. 근데 이 차는 안 보였을 것 같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저기서 안 보는 보일 차가. 것 같은데. 서 있던 차는 와, 이렇게 타이밍이 지하주차장에서 안 보였을 안것 같고 아, 서 있던 차 왔던 차는 보였을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차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 잘 보세요. 비상. 근데 잠깐이라서. 나도 주차네 뭐 이거는. 주차라. 이분 입장에서는 주차네 그냥. 아, 서 있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 맞아요. 불박으로 보니까 좀 다르다. 자,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이거요? 예.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쪽 차는. 이 차는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 주장한대요. 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일 것 같아. 내가 맞아, 서로야 서로. 근데 보통 차에서 뭐 전화를 받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그래서 차를 세우는. 어, 몇 동이라고 몇 동이라고 이런 거 어, 맞아. 찾느라고. 멈추려면 여기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맞아요. 조금 더 안, 이렇게 안쪽으로 멈출 수 있거든. 또 오른쪽 반짝 붙여댔더라면. 뭐 깜빡이를 하던가. 그렇죠. 그런데 서 있던 차가. 이거 출발한 뭐 이거는? 네. 아. 맞아요. 서 있는 차는 마치 저 차 오기 기다렸다는 맞아요. 아, 저 억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약간 8대2입니다, 8대2 저는. 왜냐면 좀 뒤에 가서 서 있든가. 차 나오는 쪽에 서 있어, 그리고. 어. 물론 이 차 입장에서는 나오는데 여기 차가 왜 여기 서 있어?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야지. 맞네.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저 뭐야? 그걸 못한 거. 빵했을 것 같다. 아까 수고 10대 20. 예. 빵 갈 거야, 갈 거야. 그런 의견인데 개인적으로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과실 이제 서로 분쟁 중이라니까. 이게 옛날에 13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82.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회전교차로가 아파트에도 있을까요? 어? 예? 어, 있어요. 있을 어? 수 있겠다.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어, 아. 아,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어, 아, 우리 집 아파트에 있어요. 아, 그래? 네, 보세요.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 어, 우리 있어. 우리 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둘이 도는 거. 자, 이것도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어, 우리 아파트 아니야? 아니네. 네, 맞죠? 회전교차로. 어? 우리 집? 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인데? 진짜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예. 진짜 우리 집. 진짜요? 네, 저희 집이에요. 저차 니네 아버지 거 아니야? 너 차 아니야? 어, 저희 집이에요. 가서 봐. 어, 너, 너 맞아. 너... 우리 집이야. 어머. 미쳤나 봐. 어, 맞아. 어, 저기서 사고가 나. 맞아, 회전이에요. 돌아 들어가거든요. 회전교차로가 아파트에도 있을까요? 어, 있어요. 있을 어? 수 있겠다.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어, 아.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어, 아. 회전교차로 우리 집이야. 잘 봐야겠네. 가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집이야? 자, 여기서.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어? 다시 한 번. 너무 황당하다. 어이없는 사고, 어이없는 사고야.
회전교차 돌고 있는데. 아니 회전차로가 먼저 아 블박차가 먼저 가야 되는 가야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맞아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보였지 않았을까요? 밑에서 보이지 저 정도는 보였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제가 입주민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 주차장 나올 때 안 보여? 저기서 차가 올 거는 생각을 못 해요. 해야지. 왜냐면 아니, 못해 못한다니까. 네. 왜? 저기서 차가 온 적이 제가 저 한 100번은 100번 한 200번 나왔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나 저기서 차가 온 적이. 아니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상가에 여기? 상가. 상가? 상가에서 나온 거예요 차가. 아. 네. 그러면 지금 아 맞네 상가라고 써 있네 여기. 아, 네 상가에 맞네. 상가 주차장이에요 상가 주차장. 그럼 여기서 원래는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 저기가 나와요? 저기가 차가 한두 대가 그냥 저렇게 대져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 차가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규현이 말대로라면 돌아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지. 아마 저 차도 뭐. 아 주차장 들어가겠거니 라고 생각했었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영속도 보자고 영속 빨랐어. 그러니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겠다. 보통 들어간다니까. 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너 말이 맞네. 맞아. 입주민들이 그런 생각 갖고 저기서 나올 때 저 기둥 때문에 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예 저기를 신경 안. 근데 규현 씨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 거 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택시 같은 거를 같은 거는 내려다 주고 돌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택시 기사님들은. 그러면은 길가에서 어쨌거나 내려주지.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가려고 한 건데 저기 올라오면 사고가 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는 있어도. 예 맞아요 맞아요. 상가에서 나온 차는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여기도 차가 갈 수 있는 갈 수 있잖아. 있잖아. 그럼 나는 나갈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규현 씨가 못 봤을 뿐이지. 그래 너 일정, 24시간 있는 게 집에 아니니까. 일정적으로 들어가질 못하잖아. 그래 조심, 아침 일찍 조심해 하셨어요. 우리 입주민분 조심하셨어요.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돌고 있는 여기는 통로 네. 길이죠. 저쪽은 길 바깥이죠? 네. 로웨. 로웨. 그죠? 로웨. 길 바깥에. 길 바깥에서 길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웨. 서야죠. 정지. 일단 정지. 예, 일단 정지. 일단 정지에서 봐야지. 그러면은 상가에서 오는 차를 막 들이받아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몇 대 몇? 100대 빵. 100대 빵이죠, 이거. 이번 사고는 블박차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저기는 뭔가 좀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개선해야 그래,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어. 안 보이겠어. 네, 저기 그 거울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겠네. 아, 거울이 있으면 거울. 좋겠다. 이쪽 볼 수 있는 거울이라도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규현이도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겠어요. 이 사람의 운이라는 게 순간입니다. 진짜 1초 차이로.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에요, 혹시? 1초 차이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시죠. 요 트럭 잘 보세요, 트레일러. 뒷길이에요. 옆에 차 보세요, 빠르죠? 저거다! 뭐야? 야, 뒤에 트럭! 트럭이 온다고요? 아, 빨리 가! 오, 지나갔어. 정말 1초만 늦었으면 트럭이 받는 거야. 여기로 지나갔어. 다시 한번. 다 대부분이 커브길이에요. 살짝 커브가 시작되는 데서. 아 진짜 왜 저래? 이 차가 2차선 하나만 있었으면 완전 끝장나는 거였어. 트럭 아저씨도 얼마나 놀랐을까? 그치, 아, 트럭도 놀랐네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1차로 절대 가면 안 돼. 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항상 빗물이 어디 많을까요, 고속도로에? 끝에요, 갓길에. 그렇죠. 좌우. 그렇습니다. 여기, 끝에. 그 물이 확 튀었는데 앞이 갑자기 확 안 보이더라고요. 예.
당황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너무. 그래서 그럴 때는 핸들이 중요해요. 이 옆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핸들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빗길에 첫째 감속하세요. 감속. 20% 감속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감속하세요. 충분히 감속. 그리고 이럴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양대 가야 되잖아. 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나? 브레이크 잡으면 딱 서요. 근데 오토바이는요, 브레이크 꾹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타나서 찌익 하면은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한 발로 가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옆에서 볼 때 좀 위험해 보이죠. 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하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월 22일 눈이 엄청 내린 날인데요. 동해안 쪽에 쭉 내려가는 동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면 빨리 치워야 뒷차들이 네 빨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 2차로에 차들이 제설 차량 저 차는 지금 눈이 치워진 데를 가고 있어요. 여긴 이미 딱 껴져 있는 야 작업차가 옆으로 밀리나 보다 저 앞에 작업차가 차가 많아 차가 많아 저 1차로에 여기는 작업하고 있는 차예요. 아 이건 작업하고 있는 네 자 자 이제는 요 앞에는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예 이럴 때 이럴 때 저 앞 차를 뒤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요 차보다 내가 요불 해서 요쪽으로 2차로로 작업하는 데들 먼저 가시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아, 근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 차로 이 차주는. 나라면 따라갈 거. 전 따라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뒤로 따라간다 1번. 옆으로 먼저 간다 2번. 나라면 따라갈 것 같고. 에이, 오케이. 솔직해야 되는 거잖아. 솔직할게요. 나 솔직히 썼어. 자, 솔직하게. 아, 이럴 땐 나도 썼을 텐데. 1번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 2번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자, 그럼 2번 선택하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네. 작업이 안 돼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저 차 답답해. 나 2차로 가요. 그런데 저 밑에 저 밀면서 가죠? 요거 튀어. 아, 뭐야? 눈이 튀어, 옆으로. 눈이 튀어갖고 이게 옆으로 튀어.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안 보여. 신경 미끄러지네. 아우 위험하다. 예상 못한 상황이 많다. 엄청 튀는구나. 성격 급해가지고 옆으로 피해가려고 했더니 큰일 날 뻔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다 보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빨려. 앞에 제설차가 좀 답답하면은 옆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함께 가요. 뒤에서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진짜. 무조건 따라야겠다. 저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50% 이하로 감속하고 제설차 뒤에 제설차랑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설된 눈이 없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다. 그 메시지를 우리 함블리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분은 목격하시는데요. 좀 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동호회 아니에요? 동호회? 다양한 거 다 위반하나 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행자 건너오고 있잖아요. 뒤에서 빵! 바람 오잖아, 이 X야.
그래, 우리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 아, 저럴 때가 좀 무서워요. 저를 처음 봤네. 에휴, 짐도 안 켜놓고는 이 아, 렌터카야. 그런데? 왜? 아이고. 됐어. 뭐야? 안 되죠, 저러면. 또 이렇게네. 쳐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찰지기 욕을 하시는 거죠. 다양한 욕이 나오고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떴어? 보행자도 깜빡깜빡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넌 거 위험하게 건넜죠? 어, 너무 위험하다. 미쳤다. 야. 이다. 자 우선. 아 일단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지선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와. 빵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건 아니죠. 빵하면 안 되죠. 왜 빵하는 거야? 앞차. 가면 안 되는데. 등도 안 켜놓고 이제. 네. 여 스텔스가 우회전하는 척하면서. 짱. 예. 와. 얌체. 자 그 다음에 또. 저 보행자 뒤늦게 건너잖아요. 어머. 이제 신호 바뀌는 다 됐어요. 와중에 안 지나가. 가면 안 돼. 아줌마 가는데 그냥 지나갔어. 와 지나가긴 했다. 레카 레카 레카. 저러다가 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와 진짜. 사고 나서 레카가 쫓아가는 줄 알았어. 나도. 물박 차주분은 그때 많이 화나셨겠어요. 그렇지. 이래저래 안 좋은 거 많이 보셔가지고. 한 번에 또 다 일어나는. 여기 나올 만하죠. 앞에 신호가 녹색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쳐봐라. 직진 차로에서 여기 멈춰야 돼. 진짜 가면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어머. 어, 저 뭐야? 이게 뭐야? 스탠드. 자, 지금 이 하나의 영상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자 우선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 보세요. 요. 그리고 또 사고 났네. 진짜로? 와 진짜 저건 아니다. 어머. 요 검은 차. 여기서 빨간불 바뀌었어요. 아 그럼 이때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저는 네. 서요. 근데 여기서 가요? 이미 빨간불인데 여기 꾸역꾸역 가? 다 출발해? 불안해. 근데 이 차도 차가 오는 걸 봤을 텐데 이 차도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의문이었어요. 거의 다 아니 오는 게 보이는데. 신호가 바뀌면은 가야 한다예요? 갈 수 있다예요? 갈 수 있다. 예.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신호가 이젠 가도 된다. 근데 언제 간다? 안전할 때. 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갈 수 있다와 가야 한다가 다르다는 거. 그렇죠. 네. 예. 신호 바뀐 직후에는 앞을 보고 늘 내 눈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가시라. 예. 저 앞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지겠죠. 네. 그때 블박차는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막 대각선으로 건너는 애들이 있나 보다. 어, 저기. 자, 여기서 유턴해요. 네, 유턴해서 가는데. 어? 뭐야? 여기 횡단보도 아니잖아. 뭐야? 이건 좀 마치 횡단보도인 것처럼.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앞쪽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이거 뭐야? 이렇게 단체로 무단인단합니다. 야, 정류장이야. 한 번에 이렇게 오네.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 반이 전체가 뛰나 보다. 누가 뛰어가지고. 말도 안 돼. 지금 정류장에서 내려서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저기서 바로 가시는 거죠. 저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일찍 간다는 얘기가 저기서 횡단보도까지 그렇잖아. 맞아 맞아. 근데 저분들이 내리면서 한두 번 가니까 에이 나도 가자 하면서 다 우르르 가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징역형. 벌금형. 벌금형. 저긴 정류장을 옮기던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만드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단속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렇지? 면법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려다가 훅 갈 수 있어. 쭉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건너편, 신호대기 중이에요. 건너편에 뭐가 있죠? 트럭. 트럭, 큰 트럭. 트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트럭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저기 뭐야? 위에 뭐가 날아다니는데? 사람이야? 사람 체조하는데요? 뭐야? 사람 손이 이러고 있는데? 뭐야? 새 아니야, 새? 어? 운동하시는데? 어? 뭐야? 뭐야? 잇몸 일으키기 하는데요? 체조하고 있는데? 아, 그건데 노래방 거 같은데? 노래방 앞에. 그 풍선, 풍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시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뭐 할까요? 영어로 써도 됩니다. 아, 영어? 힌트다, 이거 힌트다. 영어요? 영어? 자, 힌트! 아이돌과 관련이 있어요. 어? 아이돌이요? 응? 저도 맞추고 싶은데. 여자 아이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자, 그러면 영훈 잠깐 그 저 코트 벗고 나와요. 와, 오늘 무진장 멋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리듬에 맞춰서 춤을 한번 춰보세요. 좀 더 강하게. 더 좀 세게, 더 세게. 비슷하네, 비슷하네. 그렇지. 자, 그런 거. 비, 뭐야? 비? 어? 비보잉? 비보잉. 자,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아, 저게 사람이야? 뭐야, 도는 거야, 차 위에서 지금. 뭐 헤드스핀 하는 거야? 어머. 비보잉 맞췄습니다. 나오세요. 뭐 헤드스핀 하는데? 네? 어머. 근데 저기서 왜 하는 거지? 프리즈 동작을 하고 있네. 오. 어? 트럭인가? 저 앞에. 근데 차가 좀 느리네. 천천히 가시지, 국도니까. 여기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차가 서 있어. 어? 차가 뭐야? 이상해. 캠핑카. 뭐야, 손인데? 무슨 상황일까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아, 약간 캠핑카 같은데. 원래 정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가 밑으로 땅으로 꺼져 있어요, 지금. 오, 맞네. 맞네. 그게 무슨 말이지? 바퀴가 밑에 있는데? 아니, 트럭이. 그래, 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서 근데 머리가 저 정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사람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귀여지 맞췄어요. 예. 살려주세요. 야, 이걸 맞출 줄은 몰랐어. 자,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럭이 인사하고 있는 것 같다. 살려주세요. 와. 안 다치셨나? 무서워. 근데 저게 바닥에 안 닿아서 다행이다. 아, 이거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내리기도 힘들구나, 저렇게 그러니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밟고 있어? 어떻게 무서워, 어떡해. 어떻게 무서워, 어떡해. 자, 이제 바퀴 돌멩이 대놨으니까 차가 멈췄겠죠? 문 좀 닫고 문 좀 열어줘. 어, 그래도 다행이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진짜.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이다, 그지? 다행이다.
왜 이게 앞으로 넘어왔을까요? 이게 뭐가 헐거워졌을까요? 브레이크 잡다가 네,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게 정비를 하면 이렇게 엎어놓고 하잖아요. 그 다시 해서 그랬다가 다시 조여야 되는데 그걸 정비소에서 잘 안 해놨고 꽉 이게 안 잠긴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잡으니까 이게 바로 브레이크 하면서 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런데 이 블박차 운전자분은 덤프를 하시는 분이에요. 큰 차를 그러니까 저 큰 차의 특성을 아시니까 물 도와드리고 했더니 시동이 안 꺼져요. 돌멩이. 이렇게 돌멩이 주워서 갖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문 열어드리고 그래서 이분께서 앞에 이렇게 좀 곤란에 처하거나 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같이 좀 내려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